사도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장차 이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첫 번째는 인을 떼는 것, 두 번째는 나팔을 불고, 세 번째는 대접을 이제 쏟는 그런 이제 일들을 통해서 장차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먼저 이제 미래되어질 그런 일들을 주님이 일곱 인으로 봉한 그 책에 두루마리에 인을 떼니까 어떤 사건들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탄 자가 나오는데 활을 가졌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바로 마지막 때 있게 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많은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미혹하는 그런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 탄자가 나오는데 큰 칼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리고 화평을 제하해버렸다. 이것은 마지막 때 있게 될 많은 그런 전쟁,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살육과 또 죽음이 있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세 번째는 떼니까 이제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있게 될 이 지구상에 큰 기근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검과 기근과 그리고 사망과 짐승으로서 지구상에 거하는 자들의 4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설명을 한 가지 안 한 게 있는데 이 청황색 말에서 이걸 조금 더 앞으로 해놨으면 좋은데 이걸 이 청황색 말 여기 보면은 검과 기근과 그 다음에 사망 그리고 짐승으로서 그렇게 나와요. 짐승들. 여기 보면 이제 검은 바로 이제 전쟁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근 그대로 흉년. 이거는 온역이라고도 하고 전염병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은 이 사자라든가 이런 맹수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짐승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을 뭐라고 하냐면 먼저 나온 짐승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온 짐승, 이 적그리스도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게 하고 666표를 받게 하는 이 바다에서 나온 뿔이 달린 두 뿔이 달린 짐승인데 이것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 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짓 선지자. 근데 이것들을 뭐로 표현했냐면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릴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걸 이제 뭐냐면은 첫 번째 나온 바벨론 제국 세계를 지배할 그런 제국은 뭐냐면 사자로,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는 곰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런 표범으로,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라고도 하죠. 헬라는 표범으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또 나오는 그 짐승은 아주 뭐 철로 만들어진 흉측한 그런 짐승. 그러니까 세계의 그런 어떤 열국을 다스릴 그런 나라들을 이제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이 검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으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는데 이것은 이 짐승은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구약에는 실제 짐승이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이고 666표를 안 받는 사람은 죽이잖아요.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아마 이런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게 나왔어요? 천국의 제단 밑에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그 원수들을, 그 우리를 해롭게 하고 죽이고 고통을 줬던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그 피값을 갚아주시고 심판해 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흰옷을 주시면서 너희 이 동무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를 차기까지 잠시 좀 쉬고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고 한다 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피값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진리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고 한다고. 이제는 누가,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의 순교자가 되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얼마나 거짓들이 많이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의 빛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최근에 제가 주일날 저녁에 말씀, 빅뱅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그런 사상과 철학과 학설들이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것들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진리의 그 횃불을 들고 정말 우리 선지자들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렇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우리 믿음에 앞선 그런 순교자들의 그런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진리를 지키는 일에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여섯 번째 인입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엄청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이 계시록의 일곱 인, 일곱 인을 떼는 사건, 이것은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 감람산 강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했어요.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그 헤롯이 몇십 년 동안에 걸쳐서 중건한 이 성전이 그야말로 정말 아름다웠고 웅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선생님 랍비 얼마나 저 성전이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또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와 세상 끝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네. 그것이 뭐냐면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인을 떼는 사건하고 똑같아요. 그게 뭐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하고 또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을 들으나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 그리고 또 기근과 지진과 또 많은 사람이 서로 사랑이 식어져서 죽이고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쭉 그런 말씀했죠. 근데 이걸 보니까 어떻게 되면 일곱 인을 하나 뗄 때마다 미혹, 그 다음에 전쟁, 기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짐승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셨던 그 말씀하고 어떻게 돼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일곱 인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게 뭐냐면 다 똑같이 예수님의 감람산에서 하신 그 내용이 공관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태에 의해서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돼, 마가라는 제자에서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돼, 누가라는 제자에서 누가복음에 기록돼.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밧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이 세상에 되어질 그런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어떻게 돼요? 일곱인을 하나 뗄 때마다 어떻게 돼요? 아,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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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순서적으로 그 인을 떼면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일곱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6장을 읽어보면 아, 이 내용이 똑같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밧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이걸 보여주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이것들을 모든 교회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그때는 성경은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200년이 이상 지나서 이 성경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사도 요한 때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들에게 장차 되어질 그런 일들을 쭉 적어서 보내가지고 그들이 준비시키고 또 장차 있게 될 그런 어떤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내용을 환상으로 보여줘서 그걸 기록해가지고 보내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일곱 인 가운데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주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 여러분 어디?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러니 여섯째 인을 떼시니까 큰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이제 딱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일곱인을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미혹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이 세상에 많은 기근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그 다음에 기근, 전염병, 또 짐승 이런 것들이 막 미혹에 많은 거기서 이제 나타나고 전쟁이라고 기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뭐가 가깝다? 아,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이 가까웠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멘. 지혜 있는 사람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부터 그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은 아, 마지막 갖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때구나,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리니,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라. 이게 뭐냐면 이런 일들, 미혹, 전쟁, 기근, 막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게 바로 뭘 때라는 거예요? 환란이 재난의 뭐라고 했어요? 시작이라 했잖아요. 아하, 바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기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여섯째 인을 좀 이제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면 근데 어떤 일이냐? 큰 지진이 일어나며 그렇게 나오는. 여기 오늘 그랬잖아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12절에 그랬죠? 큰 지진이 나며. 인류 역사에 보면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지진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였는데 지금은 자꾸 이제 막 그런 어떤 그 지진을 가져오는 활성 단층이라는 게 불의 고리 뭐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 근데 우리나라 안전하다는데 자꾸 그런 뭐 포항에서 울산에서 또 해남 어디서 막 등등 막 이렇게 막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지금은 건축은 하면 어때? 건축비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 내진 설계를 굉장히 강력하게 건축법에다가 그거를 이제 도입을 해서 아주 지진에도 견고하도록 그렇게 건축 설계를 하도록 해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이 건물을 튼튼하게 지었지만은 지금 그런 어떤 내진 설계를 하도록 하는 그 공법을 하면 아마 건축비가 상당히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계속 지금 지진의 어떤 그런 발생 빈도가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수도 없이 계속 여러분이 지진이 일어나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류 역사에서 일어났던 큰 지진에 대해서 좀 살펴봤더니 1960년 5월 23일 칠레에 발디비아라는 곳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진도가 9.5였거든요. 그런데 수천 명이 한 7천 명이 그때 사망을 했어요. 한 번의 지진으로. 그 다음에 2011년 동경 이 일본에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어요. 9.1이었어요 진도가. 약 2만 명이 사망하고 실종을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예. 순식간에 그러게 된 거예요. 1920년에 중국의 하이난성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7만 3천 명이 죽고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로 인해서 3만 명이 또한 죽었습니다. 1948년 좀 오래됐는데 트루크메니스탄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지진이 7.3 지진의 수도인 아시가바트의 인구의 90%가 사망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 대지진.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14만 2천 명이 사망하고 3만 7천 명이 여러분 실종이 됐어요. 2010년도에 IT 대지진.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많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때 얼마였냐? IT 대지진. 보니까 IT는 뭐 그때 사진 보니까 집이 이런 게 다 종이짝처럼 쓰레기장처럼 다 변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사망이 얼마였냐면 22만 명이 사망하고 부상이 30만 명이었어요. 좀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비참하게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막 구호물자를 보내고 이런. 1976년 7월 28일 중국의 탕산에서 대지진이 있었는데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24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인도양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28만 명이 여러분 죽었어요. 2004년이니까 그렇게 오래되죠. 근데 가장 이게 이런 측정이 가능한 거로 해서 밝혀진 최대 그런 사상자를 낸 지진은 1556년 중국의 산시성에서 일어났는데 83만 명이 지진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목포 인구가 24만인데 83만 명이 죽었으면 여러분 어때요?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강력한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실종되고 또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기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그랬죠. 그런데 이 지진은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었던 어떤 지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지진이에요. 어느 정도 지구의 지축을 흔들고 지각을 변동을 시키는 무서운 지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여러분 어때요? 14절에 한번 보세요. 14절 하늘은 두루마기가 있는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뭐예요?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지금까지 지진이 있었는데 좀 산이 뭐 어떻게 무너지고 갈라지고 이런 정도였지. 근데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지각의 변동 이런 걸 가져온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여섯째 인을 뗄 때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지진은 어떻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지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산시성에서 지진으로 83만 명이 죽었는데 이거는 새 이 지구의 그냥 어떤 그런 이걸 바꿔버리는 역사를 그런 정도로 가져오니까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사람이 이 지진으로 인해서 그 해일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빌딩들이 무너지겠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빌딩들이 없었잖아요. 그럼 고층 빌딩이 무너지고 막 이렇게 하면 엄청 또 거기서 화재가 발생하고 우리가 일본에도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침수가 되어 냉각수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게 지금까지도 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앞으로 이 여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날 지진은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섯째 인을 떼면 어때요? 해가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빛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달은 어떻게 돼요? 온통 피같이 되고 달이 온통 피같이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어때요?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처럼 큰 태풍이 불어오면 무화과나무 설익은 거의 다 두두두두 떨어진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이런 그러나 다시 말해서 하늘의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이런 것들이 막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체 그리고 이런 어떤 여섯째 인을 뗄 때의 사건은 전 지구적일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까지 온 우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우주적인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야. 이것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런 여섯째 인이 뗐을 때 일어날 이 엄청난 일들을 이거는 뭐라고 했냐면 요한계시록 6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하더라. 이것을 무슨 날이라고 진노의 뭐라고요? 큰 날.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네요. 여섯 번째 인을 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큰 날이 아니 적은 날이 큰 날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환난과 진노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자, 이사야서 13장 한번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천천히 읽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이제 나오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온 내용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죠. 지금 또 계속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함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함을 낮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날 뭘 하시냐?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입니다. 심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교만하고 하나님 뭐 무서워하지 않고 죄 짓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이런 악한 자들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는 그런 날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이런 날이란. 자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여기도 보니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어떻게 된다요?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서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한다고. 엄청난 지진, 지각의 변동, 지축이 흔들리고 온 하늘이 천체가 움직이고 우주적인 어마어마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사야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또 읽습니다.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며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2장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며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거예요. 여기도 지금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며 별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려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어떤 일이냐. 자, 8절 보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맑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며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애굽 땅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때 해와 달은 건 별이 안 보이게 다 어둠만 있었던 적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부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므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어떤 날인가? 왜?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그들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여섯째 인을 떼면 그것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첫 번째 인 떼고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이것도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어때?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 나왔는데 여기 마지막 때 어떻게 했나요? 지금까지 있었던 순교보다 더 어마어마한 순교가 있다겠죠. 사람들이 죽이고 너희를 죽이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섯째 인을 떼면은 엄청난 그런 아주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기에 있는 일들은 전 세계적인 일이었지만 이 여섯째 인을 떼는 것은 우주적인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가? 아까 쭉 보니까 나오죠.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게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악된 세상을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기고 타락한 생활하고 마지막 때 여러분 성경에 있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있죠. 노아의 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창세기를 하니까 예, 여러분이 굉장히 자세히 이제 제가 이번에 그걸 해요. 노아의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난번에 말씀 최소한의 인구가 10억 보통 한 180억 정도 될 거라고 평균적으로 한 100억은 될 거라고 하는데 8명만 구원받았어요. 전 인류가 다 멸망을 하고 코로 숨은 쉬는 건 다 죽었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 줄 아는데 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많다 적다 안 하고 너희는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절대 막 이게 보면요.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뭔데. 목사님들이 어떻게든지 좀 성도들 그냥 적당히 어떻게 하면 다 웬만하면 천국 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낮춰가지고 있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회개합당한 열매도 없고 이런데도 그냥 교회 나오면 형제님 자매님 교인 등록하면 그냥 천국에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나 더 심판이 크죠. 그렇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그 저는 이 노아의 때 생각하면 이야 좀 얼마나 이거 섬뜩한 일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여덟 사람밖에 없었다는 게. 소돔과 고모라성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인구가 몇십만 명은 됐을 거예요. 근데 몇 명 구원받았어요? 다 그 소돔과 고모라성 보세요. 노아 그 다음에 그 부인 두 딸만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노아의 아내도 소금기둥도 세 명 구원받았어요. 몇십만 명은 됐을 거 아닙니까? 그게 나라이면서 도시국가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성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그런 도시국가였는데,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날, 노아의 때하고 이 롯의 때와 같다 했죠. 노아의 때 얼마나 타락했느냐. 롯의 때 여러분 막 동성애가 얼마나 여러분 만연했습니까? 아니, 천사들이 왔는데, 뭐예요? 롯의 집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에서 멸망을 하나님 불과 영으로 심판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려고 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복음을. 그렇잖아요. 구원받을 길을 전해주러 왔으니까 복음을 천사가 마지막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천사가 복음을 전한 이런 일이 있어요. 천사가 이제 나와요. 그런데 네.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때 동성애가 만연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지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 롯의 때와 같이 동성애를 막 합법하고 미국의 여러분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도 뭐예요? 목사 안수를 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교회들이 지금 필그림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아예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나와서 그 성도들이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려. 동성애자를 갖다가 지금 안수하는 그런 교단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심판 안 하시겠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지만 하려고 성소수자를 보호한다, 인권이란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 법으로 그거를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그래요. 저 사람이 진짜 진정한 기독교인인가? 아니 동성애를 우리가 반대하고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죄야. 이렇게 저런 법을 만들어서 안 돼, 이런데 이런 설교하면요,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자기는 구원받았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진짜 구원받았을까?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직분을 받다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동성애 반대한다 이러면요,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한 건 싫어. 하나님이 죄라는 건 죄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엄청난 심판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또 심판하는 것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거예요. 자, 네 여러분 어떻게 박해 이게 엄청난 이제 지금까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막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해요. 우리를 억울하게 죽이고 피를 흘린 그 사람들을 언제까지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쉬고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갚으라. 성경에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를 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거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해를 오면 내가 그걸 원수 갚으려면 안 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했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했으니까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원수 갚아야 될 그런 일도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버려야지. 내가 갚으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죄를 짓는 거 그러잖아요. 절대 그런 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고 주님께 맡겨. 대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심판해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 어땠습니까? 수백 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심판했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이 딱 왕이 되니까 가서 아말렉 씨를 다 말려라 완전히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 심판하려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그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와 그 아들 호밥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어때? 이 도와주고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 또 그 후손까지도 은총을 베풀어. 후손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에게는 악한 대로 갚으시고 선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왜 마지막 때 이런 엄청난 진노와 그런 심판을 쏟아 부으시냐? 그들이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따르며 타락한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핍박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베드로후 3장에 보면 그랬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참으신다고.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멸망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여 회개하기를 기다려서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신대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뭘 해버려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큰 진노의 날이라 무서운 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막 잘못을 해도 심판을 안 하니까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막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만들어낸 거 가지고도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요즘 어디 뭐 강화문 갔다 왔다 안 갔다 또 어디 뭐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이래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역학조사해가지고 다 잡아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CCTV로만 찍겠습니까? 우리 모든 생각까지도 다 통촉하시는 분인데 다 찍어놨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그거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무서운 일이. 예, 여러분 그러면 이런 그 여섯째 인을 뗄 때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자,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일어나? 같이 읽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도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예,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여기 보면 그러죠,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이 일곱
여섯째 인을 뗄 때 지금 해가 어두워져 달이 빛을 내지 않았죠. 그 일이 환난 후에 자 그다음 또 읽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똑같은 내용이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게 뭐예요? 지금 여섯째 인을 떼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 환난이 끝나갈 때 주님 바로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이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이거를 일곱 인의 이 인을 떼는 사건을 어떤 사람들은 점진적이니까 그냥 이 대환란 전에 일어날 일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어난 뭐 일이다 이런 이제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7년 대환란이 있으면 전 3년 반 예. 전 3년 반 있잖아요. 후 3년 반이 있는데 후 3년 반이 있는데 이때 일어날 일들이 일곱인이다. 근데 거의 이제 대충은 맞아요. 그러나 일곱인의 사건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 자,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주님 재림 직전에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것인데 자 그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지금 왕과 왕족들과 이 세상에 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산과 바위와 굴과 이런 데 숨어 이런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주라 이러면서 이 굴과 산과 바위 틈 이런 데 깊은 곳에만 어디 거기 들어가 있으면 괜찮을 것처럼 여러분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못합니다. 아멘? 왜? 아니 지축이 움직이고 지각이 변동되고 산도 섬도 막 옮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산과 굴과 바위 속에 어디 숨어있다고 안전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올라가서 거기서 끌어내고 저 깊은 바닷속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낸다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피할 피난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구원받는 길은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그때를 노아 홍수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 여러분 이때 구원받는 길은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을 어디에도 숨을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 그때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비가 하나님이 내려서 온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아, 우리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되지 뭐.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까 피할 수 있었어요? 안 돼. 어떤 사람들은 아이 노아가 배를 짓는데 우리도 배를 짓지 뭐. 여러분 노아가 지은 배 말고 다른 배 방주라는 건 배예요. 다른 배를 지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궁창에 있는 물 다 쏟아지고 땅에서 터져가지고 물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하니까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배가 그 소용돌이 속에서 다 전복되고 파선하고 해갖고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어. 배가 여러분 노아의 홍수 하나밖에 없는 노아의 방주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방주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때 노아의 시대 홍수 심판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지어
그래서 지어진 그 노아의 방주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또 보십시오. 이 애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막 거기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어요. 그래서 암 내보내니까 하나님이 애굽에다 뭘 내립니까? 재앙을 내려, 재앙을 계속.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은 온 애굽에 있는 초태생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에요. 근데 막 흑암 재앙도 있었고 이 재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을 심판하고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에서도 안전한 곳이 딱 한 곳 있었어요. 고센 땅. 여러분, 고센 땅 한 곳 딱 안전한 곳 있었죠. 온 애굽이었는데 거기만 광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초태성을 심판할 때도 고센 땅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자우무설조 임방에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이번에 그런 말씀 들었죠. 제가 지난주였나요? 금요철에 했나요? 예. 무슨 설교했습니까?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라, 그런 설교했잖아요. 한번 맞습니까? 아, 저 안 들어본 것 같아요. 표정들이 다, 아 주여, 어떤 사람을 봐야 좀 들어본 것 같은 표정인가 모르겠습니다. 네, 분명히 그 설교했잖아요. 예. 이번 주일날은 무슨 설교했습니까? 누구, 여기 누구예요? 아, 노효정 자매님? 예. 무슨 설교했나? 우리 김선희 자매한테 물어봐야 돼. 무슨 설교예요? 마음이 뭐예요? 주일날 그런 설교죠. 마음이 불안할 때. 아, 전혀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다 표정이. 마음이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문제나 환경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고요? 아, 주님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아, 이제 어디서 조금 들어본 듯 한다, 좀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표정이 보니까. 아, 그때 그랬었나? 마음이 불안. 환경만 봐봐요. 그러면 막 환경이 이렇게 막 내 마음이 불안이 계속 이래. 근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 아멘. 그리고 그 주님께 온전히 맡겨라 했잖아요. 그리고 뭐 하라겠어요? 기도하고, 기도로 맡겨.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어도 또 막 불안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를 읽으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그리고 또 뭐 하라겠어요? 예? 뭐라고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아멘. 네. 아, 정말. 하여튼 그 콩나물 시루에 물은 다 빠져도 콩나물은 자라고 있으니까. 네, 전 하여튼 이게 다 흘러가도 믿음은 지금 계속 콩나물처럼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때라도 좀 아멘 크게 하십시오. 네, 여리고성이, 여리고성 이제 나오네. 여리고 그 지난 금요철에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네. 그 이제 어떻게 그걸,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앞길이 불확실하잖아요. 지금 미래도 사업도 막 다 막혀 있잖아.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주님이. 예. 근데 여러분이 이게 뭐냐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물론 다 목사님들마다 말씀을 전할 때 이번에 무슨 말씀 전할까 기도하면서 이제 전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돼.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왜 주보에 뭐 설교할 그 본문이랑 제목이 없다 이거요. 주일날도 그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아해. 왜 그러냐? 근데 여러분
주님이 미리 일찍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날 제가 마음이 불안할 때 이런 설교를 했는데 토요일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주일날 그날 설교하기 전에 5시 이게 딱 설교 준비 끝나고 나서 보니까 새벽이에요. 5시 36분인가 그래요. 그러면 7시 30분에 일부 예배인데 잠을 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성령께 저를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딱 한 시간만 자게 뭐 해가지고 시계 맞춰놔도 내가 불안하죠. 이게 제대로 나 이게 울리면 깨주라고. 토요일날 이렇게 잠을 안 지으면서 막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이게 뭐냐? 성령이 주시는 것을 제가 그냥 성경 가지고 설교하려면 뭘 설교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뭐냐면 항상 현재성을 가진 말씀을 주신다는 것. 현재성을.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생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면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 딱 말씀이 오늘 나한테 들으라는 딱 말씀이구나. 사실 이게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오늘 안 돼도 다음에 또 적용이 되지만은 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현재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을 다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고 힘이고 생명이 됩니다. 자, 여리고성에 갔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었으면 여리고 이 성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죠. 이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밀고 엿새 동안 돌아라.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라? 일곱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제상된 나팔을 양각 나팔을 울려볼 때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함성을 질러라. 그럼 여리고가 무너졌네. 이 성을 정복을 해야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여기 적과 꾸려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기업을 얻을 수 있다겠죠. 네, 이게 이 여리고를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 앞에도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놨는데 여리고와 같은 사업의 장애물, 내 인생의 장애물, 신앙의 장애물, 이런 축복의 장애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극복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이번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라 그런 설교였어. 그럼 지금 얼마나 장애물이 많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 너무 실망스러워. 이 말씀이 나의 지금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그게 장애물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막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가지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막 내 생명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인생의 여리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는 여리고 사업의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여리고 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없어서 막 무너지게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리고가 무너져야 될 건데 조금 많이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진짜. 근데 여리고가 어떻게 했어요? 좌우정 무너졌어. 무너진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서 칼날로 죽이는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근데 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멸망당할 때 안 죽은 사람이 있었어. 누구예요? 기생 라합. 라합은 정탐꾼을 먼저 보냈을 때 숨겨줬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도망가면서 약속했어요. 우리가 이 성을 정복하러 올 것이는 그때 너희가 멸망치 않으려면 이 성과 함께 멸망치 않으려면 어떻게 해라? 붉은 줄을 성 밖으로 드러내려라. 그리고 너희 식구들이 이 안에 있으면 멸망치 않아. 그래서 이 여리고 성 안에 붉은 줄을 들어 그 내린 라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할 때 구원받은 게 딱 하나 어디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여 지은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할 때 멸망치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예요? 고센 땅. 여리고 성을 멸망할 때 거기서 멸망치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성벽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내린 그 집에 있는 것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예표예요. 뭐를 상징해요?
뭐를 상징합니까? 아, 주여. 예수. 한번 따라서 예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노아의 그 방주는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고센 땅에 어린 양을 잡을 피를 발라가지고 그 집에 있으면 구원.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여기 여리고 성에 붉은 줄을 붉은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아들을 아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만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진노의 큰날, 그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산과 들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안 되고 어디에 숨어서 안 되고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아멘.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 임하심과 하나님의 진노에 가까운 날이 진노의 날이 가까운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확실히 진짜 나 구원 받았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까지만 읽어요. 여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라고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진짜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너희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 그는 버림받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으려면은 그런 그러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이거 항상 이거를 물어보고 확실하게 내가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만약에 대충 적당히 믿고 아니 나 구원 받았겠지 뭐 내가 이 정도 교회 다 했는데 나 세례 받았는데 난 뭐 집사직분도 받았는데 여러분 그게 절대 구원이 아니야.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한테 너 구원 받지 못했으면 어때? 다시는 길이 없죠. 그러니까 너희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 버림받는 자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 확실한 증거 있나요? 그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믿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이 가깝고 이 심판에 대한 가까운 이때 진짜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왜?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돌이켜야 되겠죠. 다시 바른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 가까운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빨리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노아의 온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빨리 구원을 해서 다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 가족도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어이, 나만 구원받고 자녀들 며느리 이렇게 다 어떻게 돼요? 롯은 보세요. 롯은 어떻게 했는가? 아니 사위들 하나도 구원 못했잖아요. 롯은 얼마나 노아의 가족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노아는 온 집을 다 구원했는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니까 천사 가서 전해준 걸 말 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담으로 했다. 농담. 사위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러 심판한다 이게 소동과 고모라지. 근데 그걸 농담으로 했어요. 왜? 노아가 그만큼 아니 롯이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생활 안 하니까 사위들도 그 말을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이 보면 딱 그래요. 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딱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있죠. 주일날 어디 가자 우리? 그러면요.
안 믿는 형제들 어디 가자는데 같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한 것 같죠? 절대 가족구원 아니라고. 타협적인 신앙생활 하면 절대 가족구원 아니라고. 여러분이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니까 예배드려야 되니까 안 된다, 그럼 처음에 욕하고 막 핍박하고 난리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가족 구원이 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안 믿는 남편들이 놀러 가자, 뭐 부모님 어디 형제들이 만나면요 같이 비율을 맞춰줘가지고 교회 나오게 한다 해가지고 같이 막 어울려 가잖아요. 절대 가족 구원이 안 이루어져.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제가 이건 목회하면서 본 거예요, 다. 여러분이 지금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매일 뭐를 붙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 네, 다 날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의 오심에 가까운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또 읽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랬죠.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임한대요. 그럼 자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절대 이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지진 않아요. 어려워질 거예요. 왜? 막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걸 만들려고 하죠. 이런 건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지금 우리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가지고도 이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아지 이제 막 언론에 그런 영향도 있고 또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각성하고 깨어나고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게 보면 구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느 정도, 내 믿음이 어떤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오기 전에는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 근데 딱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딱 드러나게 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주님 보게 해주시고, 한국교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돼.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다른 방법으로 안 되고 이는 힘으로 되냐 그 능으로 되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된다는 걸 알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려고 최선을, 그런데 이 교회 부흥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 힘만 가지고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성령님 역사해달. 여러분이 가족 구원하려기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자녀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 성령께서 저 마음에 들어가서 역사해 주세요. 성령께서. 지금 오늘 말씀에 그래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 36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해. 네,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안일한 생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이날이 오기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험도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믿음을 저축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요 한편으로 이 시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도 우리 교회도 지금 안 나온 사람이 주일학교부터 따지면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안 나와. 그러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 영혼들이 하나를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영혼들이 이렇게 수백 명의 사람이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어때요? 주님 그 영혼들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한편으로 그래 감사한 게 뭐냐?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연단하고 훈련하고 더 큰 어려움을 준비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믿음을 저축하고 이렇게 하면은 더 큰 시험과 어려움에도 여러분 이겨냅니다. 아멘.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때일 때 넷째인 때면 뭐 온다겠어요? 처방생 말에는 검과 기근과 사망의 온역 전염병이라고 했잖아요. 전염병과 짐승으로서 이렇게 했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 갑자기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이 확 생겨가지고 이겨집니까? 아니에요. 지금부터 열심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저축해야 됩니다. 아멘.